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의 남다른 애국심에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송가인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3월 26일 안중일 서거일이라고 쓰인 게시물을 공유했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기리며 추모의 뜻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녀가 공개한 이미지에는 1910년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임을 알리며 안중근 의사의 업적과 당시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송가인씨는 앞서 2월에도 SNS에 한복 사진을 올리면서 김치도 한복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예요 제발 이라고 올린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논란과 대비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분들은 송가인씨를 향해 애국심도 진 마음까지 예쁘네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등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송가인씨 노래도 노래지만 이러한 애국심에 고연령층 트롯 팬분들이 송가인씨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프 코스메틱 브랜드 바이아워는 지난 29일 자사의 대표 제품인 V7 안티 헤어로스 샴푸, 일명 송가인 샴푸를 오는 3월 31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50분까지 65분 동안 홈앤쇼핑에서 3차 생방송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홈쇼핑에서 연이은 매진을 기록하며 홈쇼핑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3차 생방송에서는 38일 만에 긴급 물량을 공수하여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최다 용량, 최저 가격 특집 구성을 선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메인 구성으로 샴푸 500ml 12개, 100ml 4개, 헤어 에센스 60ml 4개로 정품 제품이 20개로 구성되며 최초로 샴푸 무료 체험분 20매를 추가 증정하는데요. 바이아워 대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고 싶었다. 고객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많은 고객들이 직접 써보시고 경험해보셨으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한국소비자평가 1위를 수상한 바 있는 바이아워 V7 안티 헤어로스 샴푸는 송가인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발 영양을 위한 블랙푸드 7가지와 특허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추출물을 함유하여 뿌리 불륜과 두피 탄력까지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또 봄철 미세먼지 세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고 자연유래 96% 약산성 샴푸로 온가족이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습니다. 앞서 송가인씨는 어떤 제품이든 완판시켜버리는 완판요정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이번 제품 또한 송가인씨의 영향력으로 인해 압도적인 판매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패션 화보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으며 자신감이 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송가인씨는 엄청난 다이어트에 성공하며 각종 드레스, 스키니 진 등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눈부신 미모를 뽐내며 리즈 갱신 중에 있는데요. 송가인씨는 지난 3월 18일에 자신의 SNS에 노래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라는 글과 함께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의 사진과 44kg 몸무게를 인증하며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44kg라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벼움인데요. 이어서 송가인씨는 지난 연말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라면서 돼지갈비, 김밥 등 좋아하는 음식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외출을 할 일이 거의 없어져 집에 있는 러닝머신을 통해 꾸준하게 식단 조절과 운동을 했다 라고 알렸습니다. 현재 송가인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해 역대급 미모를 뽐내고 있는 송가인씨의 빛나는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